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과후 시간처럼 강의 끝난 다음에 남아가지고 사부에게 야금야금 배운 솜씨 드립니다. 그야말로 지 소금 먹듯이 날 오란에는 아까도 들려드렸습니다만 또 화요풍류당 이 세 분이 들려준 날 오란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야금 병창 신민요로 늘 애창하고 늘 선보였던 방송에서 자주 봤을 겁니다. 야월 삼경 예. 이 두 곡을 김도현님하고 화요풍류당 또 이현주님하고 윤한수님 세 분의 가야금 병창 듣겠습니다. 청해 주십시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